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8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얄팍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얄 작가님, 저희 방송으로는 사실은 두 번째지만 실제 나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밥 먹고 올 때 도키도키 하신다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크 앞에서 어떻게 말을 쓰면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잘만 하시네요, 역시. 지금도 되게 떨려요. 똥 쌀 것 같아요. 보통은 떨릴 때 나오는 게 그게 아니지 않나? 아니, 똥나. 그 포카 같은 거 치다가 이렇게 쫄릴 때. 네. 네. 그래서 딱 망했어요. 내가 운명을 걸었어. 근데 이렇게 상대방한테 밟혔어. 그때 이렇게 똥을 싸야 돼요. 그래서, 어이쿠 똥을 쌌네 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안 잡아요. 내 돈을 주섬주섬 챙겨서. 그게 돈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 이상한데. 이상한데. 제가 좀 열박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네. 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조지 마틴의 어떤 세계관이다. 세상 뭐 없다. 그렇죠. 똥 싸는 거라고요. 그렇죠. 안 되면 싸라. 우리 타윈 라니스터도 네.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아, 그렇죠. 그 강대하고 권위 넘치던. 그 저기 라니스터 그 타윈은 여기서 라니스터 집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 제일 돈 많고 키왕짱. 그 전까지는 사실상 라니스터 가문이 사실상 조금 찌그러져 가던 순간이었어요. 타인 라니스터가 아버지가 서부 집안을 관리하던 유력한 집안은 맞는데 당시에 그 서부의 지방의 영주들한테 되게 치이던 사람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네. 안 믿기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네. 타윈의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세이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타윈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될 일이다. 이를 갈았어요. 그때부터 타윈이 결심을 했던 아버지가 게 아버지가 저렇게 물렁하게 사니까 그렇죠. 다 치인다. 그때 당시에 저 밑에 영주들이 몰려와서 대영주한테 놀리는 거예요. 앞에서 대놓고. 오, 세상에. 근데 이 대영주 싸가지 없는 것들을 봤나. 그러니까요. 그때 이 대영주가 했던 일이 무한하게 웃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타인이 자기는 평생 웃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안 웃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나중에 이제 웃었다라는 부분이 소설에서 네. 아내를 만나고 아내랑 결혼했을 때 웃었다. 근데 그 아내가 일찍 죽죠. 네. 난쟁이를 나오면서 죽죠. 그러니까 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아이를 낳다 죽었는데 그냥 난쟁이를 네. 장애인을 낳았으니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난쟁이라고 하죠. 왜소증이라 해야 되나? 아, 저도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는 원작 소설에서도 난쟁이란 표현을 쓰고 원작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중세를 바탕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왜소증이라고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까 그냥 왜소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원작을 따라가는 게 네. 오히려 양해를 좀 구하고 왜냐하면 이 난쟁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 나아가죠.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건 이 소설에서는 여성 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쵸. 장애인 문제 꼭 난쟁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그때마다 불편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명칭을 바꾸고 피해가고 하는 건 아마 마티노께서도 원하시지 않을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겠다는데. 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연락드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그 따옴표 난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이 소설 내부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손가락을 해도 아무도 못 보시는데. 이제 우리가 난쟁이라고 쓸 수 있느냐 하면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일단 왜소증이라고 합시다.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왜소증을 가지신 분이 태어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아이를 우리의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도 비통한데 그렇게 나를 웃게 해준 여자가 네. 그것도 비통한데 낳은 아이가 왜소증이니 그 아이를 미워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 전에 낳았던 아이가 서세이와 그쵸? 제임이었는데 이 둘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짝이 없지 아름다. 그 그렇죠. 그래서 둘이 짝이구나. 그렇죠. 둘이 짝이죠. 더 이상 짝이 없어서. 근데 왜소증에 걸린 아들을 낳으면서 그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고 그쵸. 그 이후로 타유이는 절대 웃지 절대 않는다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갈래가 같은 사안을 두고 볼 수 있는 네. 아내가 예를 들어 옛날에 그 기쁜 우리 젊은 날 배창호 네. 감독님 그걸 보면 황신 씨가 죽고 애를 남기고 가는데 그 뭐 애가 병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남긴 거다라는 생각에 더 애지중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장애가 있어서 내가 좀 더 애를 좀 더 보살펴야겠다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굳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고 네가 낳았다라는 식으로 서사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대를 잇는 영주의 품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 정상인으로 명명되는 비장애인에 대한 그 선호가 있던 시절이니까 네. 그런 세계니까
보니까 장애로 분류될 것 같은 그런 외소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라 혐오? 네. 그게 이제 그게 거기에 더 치워져서 배척? 네. 배척. 그게 씌워져서 이런 애가 내가 거들떠도 보기 싫은데 내 아내까지 죽였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티리온을 사랑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와의 일화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외소증을 가진 아들이 영주를 맡으려면 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이앤이 괴로웠던 건 평생 비웃음을 사면서 뒤에서 사람들이 비웃던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자신의 가문을 키우고 제대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라니스터를 네,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외모만으로도 외모만으로는 제이미와 서세이가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얘네들의 재능은 타이윈의 재능을 이어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머리나 사실 티리온이 이어받았는데 사실 그 둘이 이 모든 사단이 둘이 머리가 나빠서 생긴 일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타이윈의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의 진짜 아들은 내가 보기에 티리온이다. 맞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못하죠. 저 아들은 능력 있지만 비웃음 당할 거야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 티리온 라니스터 그 흔히 말 외소증 걸린 그 배우가 나올 때 드라마만 본 사람 입장에서 보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분명히 작가의 주제의식을 담은 화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작품 속에는? 근데 그 작품에서 자기의 얘기를 담는 화자를 등장을 안 시키면 더 좀 더 작품의 밀도가 생기긴 생겨요. 뭔가 좀 걸작 스멜이랄까? 근데 사람이 작가도 사람이라 그런 욕망을 참기가 쉽지 않아. 내가 나도 할 말이. 할 말이. 누구 입을 빌려서 할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티리온 라니스터가 사실은 거의 마틴의 입이잖아요. 마우스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갖 패드 립과. 근데 이게 약간 그거잖아. 난 흑인이니까 흑인 욕해도 돼라는 것처럼. 맞아. 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욕해도 돼. 그렇죠. 그 입으로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경멸하는 계층에 대한 온갖 그거를 다 일단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잖아요. 뭐 매춘부, 서자, 뭐 장애인, 뭐 노예, 뭐 쫙 신분, 뭐 온갖 직업에 대한 비하를 가까는데 참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느끼는 이 PC감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애초에 바탕에 그 티리온이 그걸 다 깔아버리고 나니까 뭐 어쩔 거야. 매춘부 뭐 다 장애인 뭐 다 쓰레기 뭐 이래 버리니까 그다음은 되게 평등해지는 거야. 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 라니스터 가문이 왕과 함께 바라테온 왕과 함께 네. 윈터펠 네. 우리 스타크 가문의 성에 방문했을 때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제일 초반에. 네. 네. 근데 존 스노우가 네. 스타크 가문의 서자거든요. 네. 그렇죠. 서자는 표현이 괜찮겠죠? 네. 네. 서자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바스타드라 그러죠. 네. 업동이. 네, 업동이. 근데 티리온이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존 스노우를 굳이 이렇게 찾아서 술을 먹으면서 야, 이 서자야, 서자 새끼야 라고 계속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발끈하잖아요. 그렇죠. 발끈하면서 존 스노우가 나중에 왜 나를 그렇게 모욕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죠. 티리온이. 평생 난쟁이라고 놀림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까만건 있거든. 이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전개가 좋았던 게 그래서 이게 그 까마귀 부대로 가잖아요. 네. 존스노가 서자들만 모아놓은 곳에 밤의 경비대. 네. 네. 거기 가고 나서 딱 보고, 그러니까 난 나중에 존스노가 대너리스를 죽이고 왕이 굳이 안 되는 것도 이미 거기서 이미 다 그 어떤 것들 서자로서의 그런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왜냐면 사실 그 전에는 서자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라든가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인정 욕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떨치게 되는 그런 전개잖아요. 네. 사실 사랑하는 여자도 죽고 뭐 이렇게 진영이 달라서 이게 그쪽 사랑이 부시적지잖아. 아, 그렇죠, 맞아. 저쪽에 이게 실제 와이프가 됐죠. 그 두 분은 사랑이 무시작 찍잖아요. 그치, 찍었지. 그 내부에서 엔딩이 다를 뿐. 그 전대미문의 그 단어 you know nothing 그것도 남기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지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인정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네. 사실 권력욕구도 이 사람 인정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스타크 가문을 훌륭하게 계승해내면 네. 뭐 이런 것들. 나도 스타크란 이름을 받고 싶다. 근데 더 큰 물을 만나니까 스타크 하나로 떠난 게 칠왕국 그 전체를 보니까 사실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의미 없어지다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그 데너리스와 이렇게 애들 다 이렇게 좀 싹둑하고 그냥 자기는 이제 제야로. 존스노 같은 경우에 그런 결정을 하고 나중에 왕이 안 되는 뭐 고루한 설정들도 존스노의 성장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자에서부터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많이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변하는 환골탈태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 작품에서 존 스노우는
이것도 스포지만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죠. 그죠. 드라마에서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소설에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죠. 이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아까 장르물을 얘기할 때 SF나 판타지나 현실에 있는 얘기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 설정을 쭉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밤의 경비대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거기는 죽기 전까지 못 나오는 데인데 나는 네. 뭐 죽었다. 그렇죠. 나 이제 나 그만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비싼 드레가 누구 불러드린 거예요? 그 몸에다가. 멜리산드레. 아, 멜리산드레. 그런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그러니까 그 티리온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온갖 혐오의 언어가 그 요즘 사실 과도한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는 PC함의 어떤 그런 뭐랄까 양상이 펼쳐지는 시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등하는 순간이 무엇인가가 약간 그 티리온의 그 행보와 그 대사 속에서 좀 이렇게 뭘까 나눠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너를 이렇게 불러도 돼 서자 새끼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멸칭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너처럼 발끈하면 그죠? 안 돼. 살아가기 힘들어라고 되게 맞아.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딱 떠나거든요. 형이 한마디 해준다. 그렇죠. 나 평생 나는. 그 나중에 난 그 말도 웃겼어요. 그 전쟁 나왔다 얼굴에 상처 생기잖아요. 네. 스카라가 크게 이렇게 생기는데. 네. 그 이제는 이 얼굴까지 흉측한 난쟁이라면서 네. 자기가 자기를 맞아. 셀프 디스하잖아요. 그 스카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하고 소설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나마 멋있는 스카가 생겼죠. 맞아요. 소설에서는 코가 날아가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못된 마음을 채워주죠. 그렇죠. 저의 못된 마음과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난 나의 못된 마음을 사실 그 나의 못된 마음의 크기를 메이저한 미디어가 담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맞아. 유일하게 그 존윅이랑 이 왕좌의 게임이 담아줬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오늘은 드라마 대충 설정 얘기하면서 드라마 잡담으로 이제 오프닝을 하는 거니까 네.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 사실 여기서 특히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저 개인의 성정의 기준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피의 결혼식. 야 임산부 배에다 칼을 담그는 장면은 정말 야 이런 연출 야 그래 왜냐면 이게 좀 은원 관계가 쌓여야 되는 그 발효 아까 말씀 발효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재료 넣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네네. 원한 젤 발효가 되는데 보면서 그걸 과감 없이 그냥 진짜 그 연출을 해버린 거에 네. 약간 뭐랄까 뭐 쾌감을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 작가와 그 제작진의 그 결단력 진짜 내가 여기서 완전 진짜 완전 그 완전 발효 있잖아. 네. 홍어 사막을 만들어버리겠다 여기서. 저는 완전. 피해 결혼식 하면 그 신도 그 신인데 롭스타크 머리를 쳤잖아요. 거기다가 네. 롭스타크에 늑대머리 붙여갖고 왜. 그리고 그렇죠. 막 이렇게 전시하고 다니잖아요. 네. 저는 그 신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또 수미상관도 좋잖아요. 마지막 아리아가 복수할 때도 피해 결혼식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피해 결혼식 나온 다음에 그 아마 뒤죠. 그게 피해 결혼식 나오고 정도의 그 어떤 그 나에게 데미지를 줄 만한 신이 없는데 그 수박 으깨기 같은 장면 있죠. 머리 으깨는 거 있잖아요. 진짜 오베론. 오베린 마르텔. 네. 소리 질렀어요. 수박 와 거기서 깨지는 순간 그 정부가 소리 질러 네. 같이 소리 질렀어요. 그렇죠. 정말. 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거 좀 따가운 얘기지만 그 최근에 일본 만화 중에 진격의 거인이 네. 가장 이런 그 악마적인 순간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에게 고향감을 주는 게 많은데 네. 그 작가 그림은 되게 못 그리는데 그런 건 또 잘 잡죠. 그 악마적인 순간을 고향시키는 거는 정말 그 진짜 잘해요. 네. 기생수 작가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작화랑 연출이 너무 뛰어난 우라사와 나오키가 진격의 거인을 다시 그리면 드라마는 스무스할지언정 이 악마적 테이스트는 안 나올 것 같은 게 근데 이게 그 드라마에 그런 악마적인 순간, 왜냐면 그 으깨는 장면도 솔직히 다른 데서도 보면 힘이 센 애가 그렇게 죽일 수 있지. 네. 근데 그 죽이는 신을 묘사하는 그 같은 으깬다가 네. 정말 그 악마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 정말 뒤도 앞도 없고 특히 왜냐면 그 사람은 죽이는 애게 있잖아. 그 마운틴. 네. 네. 마운틴이 흔히 말하는 원한이 있어서 으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 악마적인 느낌이 나왔던 거죠. 원하는 오베린 마르텔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소설의 설정을 조금 더 여러분이 아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장면이 장면으로서의 충격적인 장면도 있지만 오베린 마르텔이 거산에게 거의 마운틴이라고 나왔죠. 네. 거산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사랑하던 누이와 누이의 아이들이 그에게 죽었죠. 그런 방식으로 머리가
터져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복수를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자기 머리가 거기서 수박처럼 터져나가는 거죠. 이 맥락이라는 게 좋은 작가들이 이러한 종류의 장치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뒤집고 하면서 작품을 풍부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우리 마티농이 굉장히 또 능숙하신 분이라. 아니, 그 장면 진짜 연출이 잘 됐어요. 그 악마적인 느낌, 사실 그게 악마적인 느낌이라는 건 무심하면서 참혹해야 되는데 그거 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마운틴의 한결같음에 정말 시즌 내내 한결같잖아요. 그 사람. 네. 그 한결같음에 나중에 보면 그 동생 있잖아요. 독, 네. 그 하운독인가? 네.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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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운드 그 친구의 그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쵸. 처음에는 사실 지도 형 못지않은데 했다가 지도 형 못지않은 킬러인데 그런데 살인자인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느껴지잖아. 맞아. 아, 내가 나래도 저런 형이 그럼요. 넘사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그렇게 된 이유가 네. 형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형 장난감 만졌다고 불에다가 애를 동생을 집어넣어갖고 얼굴을 찢었죠.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죽음도 미심쩍고 그 형이 살고 있는 성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성인이 된 이후로 형이랑 같이 살지를 않아요. 아예. 근데 이 형 우리 거사는 끊임없는 두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뇌 자체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것처럼 아마 표현이 되고 있고 아마 소시오패스나 뭐 그런 쪽에 가까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이게 소설에 나오나요? 어떤 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운틴이 서세이 말은 또 찰떡같이 듣는 게 좀 뭔가 그 둘의 관계가 뭐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산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서세이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라니스터 특히 타이윈 라니스터의 명령을 굉장히 찰떡같이 따랐던 사람인 거죠. 맨 처음에 그렇죠. 그 집 그 가문의 네. 기사였던 거잖아요. 거산 그레고르 클리게인이죠. 이 클리게인 집안 같은 경우에는 라니스터 집안의 기수 집안이에요. 기수가 뭐냐 영주가 대영주가 자 누구를 죽여야겠다 전쟁을 하자 그 빰 이렇게 울리면은 쭉 모여드는 게 기수예요. 그 기수 집안 중에 하나였고 자기네 성도 이제 조그맣게 가지고 있죠. 그 성주죠 일종의. 그러니까 가장 좀 가까운 사람인 거죠. 영주의 좀 더 약간 오른팔이랄까 약간 좀 더 측근에 가까운 집안이다가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측근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집안이 더 커야 되고요. 아. 타인이 거산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면요. 자신이 손대기 싫은 지저분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의 제일선으로 내보내서 되게 잔혹한 해결사로만. 일들. 해결사로만.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혐오하는 표현들이 좀 나와요. 타인조차도 거산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난 얘는 쓰다 버릴 수 있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종류의 위치가 되는 거고 서세이도 그걸 아버지한테 그대로 물려받았죠. 근데 거산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 마개조 수술을 받잖아요. 맞아요. 마개조를 당하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개조를 당하지 않았다면 거산 같은 인물이 서세이처럼 조금은 영향이 떨어지는 타이윈이 지도자한테 아니라. 과연 따랐을까라는 의문을 좀 들기는 해요. 그 사람 참 용해. 그러니까요. 그 사람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개조하신 그분 용해. 아, 그분. 그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굉장히 자세하게 네. 다룰게요. 아, 좋아요. 네네. 그 마운틴은 진짜 희대의 캐릭터였는데 네. 사실 그 엔딩이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형 이제 형과 싸울 수 있어 하면서 둘이 사라지잖아요. 무너진 성에서 하운드가 네. 이제 그 마운틴과 싸우는데 싸우다 어디를 찔러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급소 어디를 찔러도 안 죽으니까 아, 이 새끼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안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거 외엔 방법 없구나 하고는. 거기도 참 미묘한 결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건 아직 소설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렇죠? 장면이지만 네. 예를 들어 투구를 계속 쓰고 있다가 투구가 벗겨졌을 때 내가 증오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형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얼굴이 이미 이상해졌죠. 눈도 시체였죠. 맨날 이 형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를 좀 상상해 보면 훨씬 더 깊은 결들이 여기 들어갈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슬프기도 했을 거고 이게 뭔가 다 내가 평생 싸우고 싶었고 네. 이기고 싶었던 상대가 이제 저렇게 됐어? 허무하기도 할 거고 사실 이게 그 하운드가 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드라마만 기준으로 보면 그 왕좌의 게임 드라마판 3대 인격자잖아요. 하운드, 존 스노우, 양파기사. 맞아, 양파기사. 이게 3대 인격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의, 대의를 위해서 가고 그 약한 사람 말만 좀 그럴 뿐이지 약한 사람 건드리지 않고 나쁜 짓 하려고 하지 않고 아리한테 하는 거 봐 사실. 그 아리아 사실 툴툴거리면서도 그 저기 험지에서 아직 생존 능력 없을 때 험지에서 그냥 굶어 죽거나 맞아. 어디서 이렇게 어디 뭐 팔려가도 될 만한 그런 애를 덕분에 어찌어찌 그래도 검술도 가르쳐주고 두 사람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맞아요. 정말 드라마 재밌었어요. 그때 재밌었죠. 그러니까 뭐 배우 그 왜냐면 또 이 사람 등치 큰데 네. 또 아리아 그때 작았잖아. 작고마니까, 네. 그러니까
그 조합이 그 약간 뭐 약간 옛날 그 왜 그 펠리니 젤소민나나 네. 그것처럼 길 그 느낌도 좀 나고 네. 둘이서 이렇게 등치 큰 남자와 그 이렇게 작은 여자애가 이렇게 가는 그 케미도 좋았고 둘이 그 여관에서 라니스터 잔당들을 둘이 살해할 때 그 장면은 말이라도 하고 가라. 아, 멋있었어. 맞아. 네.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 나는 그래서 나중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마틴의 나중에 소설에서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겠지만 마틴한테 어울리진 않겠지만 좀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하는 게 드라마적인 느낌 쾌감으로는 뭐냐면 그런 아리아가 이렇게 컸어용 있잖아요. 저를 보아용 이런 거. 이야 너 진짜 잘 싸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혹은 하운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주는 사람이 아리아라든가 약간 드라마적인 어떤 재미는 좀 그런 거 좀 있었으면 했는데 저 문디에 저 사람이 지금 찾는 아리아가 맞을까요? 조금은 소설은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재미가 있는 게 두 사람의 케미가 이렇게 찰떡 같지는 않아요. 두 사람이 여행하는 장면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조해요. 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조금. 네.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하운드라는 네.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리아랑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지는 것도 뭔가 소설처럼 그리는 것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또 그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둘의 연기도 좋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 3대 인격자가 나올 때마다 약간 이 드라마의 유일한 휴식처잖아요. 그 위에 이제 성인급이 딱 한 분 계시죠. 호도라고. 호도. 그분은 지능도 없고. 홀더도 없고. 저는 그 맞아요. 호도. 네. 호도는 정말 그건 너무했잖아. 그건 내 용서할 수 없었어. 진짜. 또 호도가 홀더도 있으면 그거는. 홀더도 홀더. 홀드 더 도어지. 네. 그죠. 네. 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저씨 개그 한다고 네. 이게 무시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옆에서 아저씨들이 아저씨 개그 하면 있잖아요.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될 게 과연 연출이 짜쳤던 건지 아니면 그 호도 홀더도 이거 자체가 짜쳤던 건지에 그 대해서 호도가 짜쳤다고 봐요. 연출은 그냥 물이 무난했는데 충분히 걔가 그런 친구들끼리의 그런 충성심 혹은 뭐 우정 이런 게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걸 호도 그 안 해도 막아줄 수도 있는 사람인데 호도가 홀드도어가 됐다라는 거에서 거의 갑자기 바보가 되더니 그 말만 해서 거의 무슨 옷도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과거와 이어지잖아요. 네. 왜 호도가 지금처럼 그 소위 얘기하는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지 못하게 됐는지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브랜이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주는 그냥 좋은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의 일생을 브랜이 잡아먹은 걸 브랜이 나중에 깨우치게 되는 내가 거잖아요. 내가 그랬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저는 잘만 표현됐으면 굉장히 좋지 그치? 않았을까. 그러니까 설정을 좋았다니까요. 그게 찡하다가 네. 네. 찡하다가 뭐 호도가 그거라고 하는 이게 네. 약간 통 온다니까요. 저는 거기서 브랜도 일종의 각성을 하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브랜조차도 한 인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왕이 됐던 아니면 어떤 마법사가 됐건 까마귀 어떤 새는 바퀴 까마귀 존재로 올라가면서부터 소위 얘기하는 인간성을 버려야 되는 순간들 되게 서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재 개그만 아니었으면 다 맞다니까요. 얼음이 죽으면 누가 될까요? 다이빙 이런 거 있잖아. 그거랑 내가 보기엔 별 차이 없거든. 너무 엄격하죠. 다이빙 이름이 다이빙이야. 다이빙 왜 다이빙이죠? 강가에서 다이빙을 했냐? 얼음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북쪽 나라 스타크에는 추운 나라 얼음이 죽었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거의 이런 수준이라 내가 진짜 보다가 잠깐 내가 의심했거든요. 정말? 그건 맞아. 레알? 정말? 진짜? 약간 찡하려다가 그러니까. 찡하다가 약간 하긴 했어요. 아까 얄 작가님 말씀 맞는 게 그런 설정이나 다 이해한다니까요. 네, 네, 네. 그냥 그 과거가 나오는 것 자체 나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난 단지 하필 이름이 호도다. 호도가 홀드도어가 됐다라는 게 네. 얼음이 죽으면 다이빙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인천 앞바다의 반대는 뭘까요? 인천 엄마다. 뭐 이런 거. 지금 뭐 마틴 작가님이 듣고 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틴 작가님 한국에도 그런 거 많아요. 인천 앞바다의 네. 반대는 이제 그만해. 그만해. 나이가 48년생이신데. 맞아. 높은 곳에서 애를 낳으면 하지마. 높은 곳에서 애를 낳으면 하이에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못됐어. 하이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서자들은 까마귀가 아니다. 우리는 하이에나다.
아, 높은 곳에서 애를 낳아서 나중에 보니까 회상 속에 그 마지막 걔 누구야 걔 마법사 되는 애 아까 떨어져 죽은 브랜이 막 이렇게 까마귀 돼가지고 보다가 과거에서 높은 곳에서 형은 낳았어요. 그래서 하이에나인 거예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못됐어. 인격자는 못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거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근데 약간 그 부분이 약간 그 계약금이라든가 마감 시야라든가 이런 거랑 섞어서 그러니까 다 했는데 그 하나를 더 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짝 작가님의 못된 마음이 들어간 건가? 아니 작가님도 차마 이렇게 수습하지 않는 게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한 두 챕터 정도 더 넣어서 풍부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가 될 수 있었는데 거의 뭐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작가님은 없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비웃는 사람 때문에 맞아 또 작가님 우리 타이윈 라니스터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비웃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딸기가 도망가면 딸기잼 방송 그만할래 나 집에 갈래 저거 생각난다 뭐. 생각하지 마요 아빠 토마토하고 아들 토마토하고 이렇게 건데 아들 토마토가 자꾸 늦게 오는 거야 뒤돌아서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어? 케첩 케첩 이거 펄프 픽션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최고네 네. 그게 언제 영화입니까? 94년 영화입니다 죽겠네 진짜 네. 어쨌든 호도가 네. 이 시즌을 거듭하면서 네. 사실은 가장 어이없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호도 네네네. 감동적일 뻔 눈물이 쏙 돌아가는 되게 감동적일 수 있었는데 네. 아 진짜 브랜의 그 어떤 그 뭔가 그 여러 가지가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좀 그 호도가 그리고 그분 아시서 배우가 부 취미 생활로 DJ도 하신대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DJ도 막 하세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호호호호호호. 그만하세요 이제 좀. 못됐어. 너 날 작가님 계속 나가주세요. 네, 네. 계속 나가주세요. 나와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드라마에 비해서 책은 굉장히 풍부한 묘사나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많이 끼워놓고 네.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소설을 마틴도 얘기했지만 실제 중세 역사에서 많이 따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세 시절 그때 덕후시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일부에서 그래서 그 왕자의 게임이 진행된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었던 장미 전쟁에서 많이 따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랭카스터 집안하고 네. 요크 집안, 빨간 장미하고 하얀 장미. 네, 네. 거기 장미의 기사라고 네. 아주 요염한 기사 하나 나오지 않나요? 그 장미 기사 아닌가 그 사람? 네. 맞아요. 그 히렐 집안 가문 사람이잖아요. 네, 네. 아유 이쁘죠. 네. 요염한 기사 하나 나오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자기 기사단도 남녀를 다 올리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기사단도 자기가 직접 만드는데 기사단 이름이 레인보우 기사단. 그죠. 네. 좋아요. 네. 그런 설정 보면은 네. 좋아. 어쨌든 장미 전쟁에서 많이 따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진행하면서 본편에 들어갔을 때 네.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장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들이 되게 복잡하고 과연 이렇게 음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는데 하려면 하지 왜 못하겠어요. 이게요. 그때 네. 사람들이 아 귀족놈들 왕족놈들 이름을 돌렸어요. 그래서 리차드와 리차드가 싸웠는데 리차드가 죽고 리차드가 왕이 됐대. 나는 나와 싸운다. 네. 옛날 귀족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돌려 쓰는 게 그러니까 이름을 내려받아 쓰잖아요. 그렇죠. 스타크 네. 집안 같은 경우에도 이름들이 계속 되돌림돼요. 브랜 스타크 그게 브랜든 스타크인데 이 스타크 집안의 시조라고 부르는 건설자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브랜든이 계속 내려오면서 뭐 할아버지 이름을 쓰고 뭐 그렇죠. 누구 이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이름들을 많이 돌려 쓰죠. 그럼 조선왕조가 대단한 거야. 절대 겹치지 않는 외자로. 그렇죠. 그리고 외자 중에서도 한자 되게 어려운 거 쓰잖아요. 원래 그 똑같은 이름을 못 쓰니까. 그 한자를 못 쓰니까 엄청 어려운 걸로 쓰잖아요. 조선이 대단해요. 배려해줘서.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대원이 대감께서 서양놈들이 짐승이라고 얘기한 게 이러한 지점들을 지적하신 거다. 그래,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네, 양이들. 맞는 것 같아. 네. 생목인들 이거. 네. 문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장미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많이 겹치게 될 것이고 유럽사 전반에 대해서 따온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마티농이 요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 극 안에서
요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좀 많이 장황하게 나오기도 해요. 책에서? 네네. 어. 그래서 당시에 식생활사, 요리사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도 좋네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각종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사람 고기도 우리 만든 그 요리.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네. 우리 네. 아리아가. 우리 미트파이가. 어. 네네. 나오게 이빨이 되죠. 나와. 컴플레인 걸마야지 이빨 나오는 그쵸? 거. 그렇죠. 이빨 컴플레인은 걸기 전에 네. 죽었지. 네. 이빨 손톱은 좀 너무해. 그렇지. 컴플레인 나올까 봐 네. 미리 싹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네. 나는 인육만두 이런 거는 이 동양 중국 쪽에서만 나오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서양물에서 네. 진짜 파이더라고요. 고객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가거라. 저기요 지배인님 여기 이빨이 나왔는데 이 하다 죽는 거죠? 피토하면서. 네. 그 누구지? 뭐요? 그 라커 있잖아. 미트로프는 이거랑 상관없겠죠? 미트로프가 음식 이름이죠. 미트로프가 고기 완자죠. 네 그러니까요. 아마 근데 해피메탈이잖아. 그걸 좀 의도한 거 아닐까요? 사람 고기로 만든 햄버거. 근데 미트로프 뭐 뜬금없이 가수 미트로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방금 네. 미트파이 얘기하셔서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싸늘한 표정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저는 이런 진행 좋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이게 아재개그 그만하라고. 저에게 미트로프의 마지막 모습은 네. 제가 기억하는 메이저 씬에 나온 마지막 모습은 네. 그 파이트 클럽에서 네. 아, 여유증이 아, 걸린. 맞아 맞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 눈물을 흘리던 그분? 눈물을 네. 다독여주던 어. 여유증 걸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거칠은 락커에서 네. 여유증, 그분이 그분이세요? 여유증 걸린 부드러운 장난 아니던데 티셔츠에 이렇게 눈물 짜고 얼굴 모양 나 지금 묘해지는 코아남에 걸려서 그 이후로 어떻게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분이셨구나 미트파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알겠습니다 3000%로 살짝 네. 이렇게 삐뚤어진 것들을 굉장히 잘 기억해내시고 자, 얘기를 계속해 나가보죠. 네. 어쨌든 뭐 요리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떡밥만 던지고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아, 네네네. 이게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될 얘기가 네.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워낙 방대해서 이게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건 우리 탓이 아니야. 네, 네, 이건 제 탓이 이건 쌍알 마틴 탓이야. 네. 아, 그리고 여기까지 잠깐 들으시는 분들 도대체 니들 무슨 얘기냐? 오늘은 그냥 잡담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음에도 일단 또 잡담할 건데. 왕자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잡담을 한번 거쳐야 돼요. 오프닝처럼. 뭐 저랑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배우고 얻어가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뭘 줄 생각을 해야지. 뭘 얻어가 우리한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까 후원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이분은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깜빡했어.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고 여러분 오늘은 잡담입니다. 그 강조하지만 왜 잡담을 하냐면 이 3000% 영원히 이 얘기가 워낙 방대해서 그래요. 얼블로가. 그래서 대략적인 이 막 던져놓고 우리가 나중에 이것들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서 사게 조여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서사시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 우리가 얼블로가 아니더라도 무슨 박경리의 토지를 한다 그래도 맞아요. 사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인공들 얘기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역대 드라마화된 토지에서 서희 역할을 누가 했느니부터 시작해서 쭉 잡담으로 시작해서 그 소설 랩으로 쭉 쪼여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시절의 역사물 그 1920~30년대 역사 일본 일제강점 여기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 얘기를 파악하지 처음부터 무슨 박경리 암살 이렇게 쭉 들어가면 사실 그게 되게 재미도 없고 모든 문학들이 그렇지만 큰 줄기들을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하다 함께.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 토지 같은 경우도 읽다 보면 대사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 너무나 인상이 깊다 보니까 대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 나눌 때도 있고 거기 토지에서 되게 인상적인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먹고 죽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문학을 그렇죠. 제대로 즐기고 좀 향유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잡담에 같이 취향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같은 취향을 이렇게 공유하고 아, 저는 저런 부분을 저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같이 따라오시다 보면 그렇죠. 의식의 흐름을 같이 따라오시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왕자의 게임을 조금 풍부하게 저는 약간 그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게 뭐 순간 우리는 한 길에서 만날 겁니다. 장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판타지 장르죠. 네. 용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중세고 마법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 장르의 이렇게 양상이 그렇죠. 판타지 장르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양판소나 뭐 웹소설. 네. 아까 그 될 수도 있고. 삼김 판타지? 네,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느 날 이 세계에서 깨봤더니 뭐가 됐더라? 뭐 네. 이런 거. 내가 문 있는 부분? 눈 떠봤더니 티리온이 돼 있는 부분 뭐 이런 거. 눈 떠봤더니 내가 503 뭐 이런 거. 안 돼. 하지 마요. 네. 어쨌든 이 비율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서 뭐 예를 들어 리나 인버스 옛날에 재밌게 보셨죠. 슬레이어즈. 황혼보다 어두운 자요. 네. 황혼보다 어두운 자요. 흐르는 피보다 더 붉은 자요. 기흐름보다 붉은 자요. 네.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저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요. 슬레이어즈는 전 나름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머를 깔고 가니까 코미디. 블랙 유머가 많이 블랙 있어요. 유머가 의외로 많아요. 네. 특히 그 블랙 유머가 소진될 때쯤에 후반기에 제로스가 나와서 나머지 블랙 유머를 채워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판타지 안에서도 현대로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설정들이 쌓이면서 아까 얘기했던 조금은 판타지적 요소들이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이걸 네네네. 좀 편히 본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린 게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 저기를 초심자가 이제는 사실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오래된 게임들은 그래요. 네. 뭐 리니지는 오죽하고. 그리고 이게 리니지하고도 좀 느낌이 다른 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들어가면 그렇게 채팅창에 이 할아버지 와저씨들이 잡담을 많이 해. 그래서 약간 복덕방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해. 거기가 월드 오브 라떼야 거기. 라떼들의 월드에 라떼들의 아이고 월드. 언제 이거 시작하셨어요? 저 애가 말이죠. 저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때 결혼했을 때 시작했는데 말이죠. 네, 네. 그런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설정이 좀 쌓이면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지는데 얼블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고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중에 판타지의 원전 중에 하나로 보통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우리 톨킨의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네요. 네. 어서 하세요. 네. 반지의 제왕도 싫어하시나요? 아까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랬죠, 대표님. 반지의 제왕은 좀 별로예요. 네. 반지의 제왕은 좀 뭐랄까. 일단은 그 장황함이 좀 결이 좀 다르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장황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황함이 그 마티에농의 장황함은 확실히 그 일맥상 제가 좀 좋아하는 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한두 가지 결로 좀 정리가 됐는데 네. 이 톨킨농의 장황함은 일단 백과사전식이다. 일단 그게 좀 커요.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소설가인지 학자인지. 소설가인지 그 왜 그 박물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 매뉴얼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분 엘프 언어도 만드시잖아요, 네. 따로. 맞아요. 네. 주로 그 일본 분들이 잘하시는 그 매뉴얼 만들기 네. 있잖아요. 그 그런 약간 뉘앙스가 너무 많이 나, 냄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설을 내가 소설이다라고 마음 준비를 하고 읽기에는 네. 백과사전이라 그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되게 되게 좋은 어떤 총화된 인류 문화사의 어떤 하나의 장이다. 그렇죠. 시발점이다. 시발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걸 장르물이다. 네. 그래서 흔히 말 주인공 누구야? 누가 악당이야? 이겨. 대충 어떻게 흘러가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 소설이 굉장히 좀 뜬금포예요. 솔직히 소설의 전개 자체가. 네네. 그걸 거기다가 솔직히 저는 영화는 어떠셨어요? 영화도 그래. 영화 너무 장황해. 너무 길어. 나 마지막 3편에서 엔딩만 30분 하는 거 보고 아 이제 그만해 진짜. 봉화는 왜 이렇게 오래 켜지는 거야? 그걸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게다가 프로도와 프로도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샘의 마음에 너무 빙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같이 밀어버리고 싶어. 그래 다 죽자. 그러니까 프로도를 저기 누가 알겠어요? 다 죽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의견은 저의 의견과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우리 톨키니스트 분들한테 따로 이름이 있어요. 톨키니스트라고. 그렇겠죠. 네, 극렬 분파들이 그 장르의 네. 팬분들을 그렇게 지칭하는군요. 네, 뭐 그분들이 보통 뭐 밤길 조심하라 이런 얘기. 저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그 단지 너무 예전이잖아요. 네.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1편 봤을 때 그 충격은 아직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드라마가 영화로 나온 것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큰 스케일도 처음 봤는데 네. 이게 영화는 보통 한 편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연달아 매년 1년에 한 번씩 3편이 나올 거래. 앞으로 2년이 더 나올 거래. 그렇죠. 그런 걸 제가 약간 평생 처음 본 거예요. 뭐 네. 영화가 예고를 하고 매년 그리고 1년에 한 편씩 나온다고? 다음 달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 다음 편을 볼 때는 그 전에 무슨 일이 기억이 기억에. 안 나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반재정이니까 이런 쪽의 그 영화나 이런 네.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봤더라도 아 그런 되게 뭐 예를 들어 성경 안 읽은 사람 말해도 성경 아는 사람 많잖아. 그런 것 좀 많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내가 한국이 장르물이 척박하다는 거 언제 느꼈냐면 반재재앙 영화편이 첫 예고편이 극장에 나왔을 때였어요. 아직도 기억해. 제가 그때 무슨 영화를 보러 갔는데 반재재앙 예고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반재재앙 다 아니까 그런데 아무 맥락 없이 반재재앙 하면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에요. 그렇죠. 제왕이라면 뭐 열혈의 제왕, 폭풍의 제왕 이래야 되는데 덜렁 반지의 제왕이래. 손가락 열 손가락이 몇 개를 끼고 있나라는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때 몰랐는데 그냥 난 단지 반지의 제왕이 그런 느낌인데 아 일반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무슨 폭풍의 제왕이라든가 뭐 그렇죠. 파도의 제왕 이래야 되는데 덜렁 반지의 제왕. 그래서 그런지 예고편에 나왔을 때 이게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고편에 반지의 제왕 할 때 다 웃었어요. 로드 오브 링스. 로드. 이 제왕이 반지. 딸랑 반지? 반지가 뭐냐 이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나서 아 역시 장르물로서는 굉장히 척박한. 그땐 토양이 없을 때였다 진짜. 이게 옛날에 네. 그 서양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DVD 버전으로 네. 반지의 제왕이 나왔을 때 뒤에 짧게 단편이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프로도가 잭블랙이야.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네, 링을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링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링이 손가락에 낀 링이 아닌 거야. 어디다 뭐, 끼겠네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어디다 네. 끼겠네요. 그렇군요. 이 링에 대한 어떤 그 기묘한 감각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지. 네. 그래서 프로도가 탐내는 거야. 못 버리고. 네. 잭블랙이라면 정상적으로 낄 리는 없고.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그 링이라는 게 약간 그 그때 그 사람들이 피식 웃었던 그 예고편 극장에서. 그럴만해요. 네. 그 맥락이 없으니까. 네. 이제는 사실 반지의 제왕이 엄청난 그 인기 후에 그 정도 맥락은 이제 다 이제 깔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주는 피식함은 이제 없죠. 그럼요.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이 맥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그때 한 그랬었어요. 그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아까 했던 반지, 뭐 보석류가 일종의 마법의 힘을 띈다라는 느낌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 반지 가지고 제왕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반지 뭐 볼품없는 금반지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 요새로 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어떠한 몇몇 그쵸. 가지 물건들이 마력이나 이런 걸 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조금 너그러워졌죠. 맞아요. 그걸 가졌을 때 파워를 가진다는 네네네. 거에 대해서. 네. 네. 당신의 탄생석은 뭐 이런. 네네네. 피스톨. 힘이 나네요. 그렇네요. 네. 반지의 제왕. 그래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 굳이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너무 이렇게 톨키니스트 분들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반지의 제왕 쪽은 조금 더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얘기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얼블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더 가깝다는? 조금 더 염세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마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두 작품의 특징이 약간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두 작품 다 다행히도 마법을 이렇게 펑펑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아유 무슨 마법사도 마법 안 쓰고 완약 쓰고 있는데. 그렇죠. 마법사는 소리만 질러. 그렇죠. 우리 그 지팡이로 네. 사람을 때려. 반지의 제왕의 그게 왜 무기로서. 간달프 형. 정확하게 네. 마법사란 표현을 이것도 번역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스탈이에요. 이 세계관 안에서. 소서리스가 아니라. 네. 이스탈이란 존재가 인간의 마법사가 아니라 이들은 원래 천사 같은 일종의 정령, 신의 일종인데 어렵죠? 아니. 내 천사가 저렇게 할아버지 일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 아, 이거 우리 쇼. 나랑 같이 하늘 날아갈 때가 됐구나. 아니, 할아버지가 강금나에서 나를 부르시네. 조상신인가?
노인 혐오를 멈춰주세요. 가기 싫은데 왜 나는 걷고 있지? 뭐 그런 느낌이라서요. 네. 네. 이스타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타리? 이스타리. 이스타리. 네. 정확하게 치자면 마이아라는 신 계급이. 뭐 이렇게 엘프 같은 그런 종족인가요? 종족은 아니고 신입니다. 신의 일종이고 신이 창조한 어떤 창조물인데 뭐 모두가 창조물이죠. 근데 조금 더 신에 가까워서 신의 여러 가지 의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의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의 특성을 띌 때 마이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마이아라는 어떤 신의 신격이 있고 이들이 인간으로 중간 세계에 넘어와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킬 중에 하나가 분화가 되는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 간달프는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라든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뭔가 하나를 준다 이거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특성 그 여러 가지 신들의 특성에 따라 마이아들도 그 안에서 이렇게 세 분이 되는 거죠. 사우론도 그러면은 같은 사우론도 거죠. 사우론도 마이아입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특성 따라 사우론처럼 이렇게 애가 흑화되거나 그렇죠. 간달프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네. 그 사우론 같은 경우에는 악신 멜리고르의 마이아가 되는 거고 또 마이아 중에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 간달프 영화고 이렇게 절벽에서 좁은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싸우는 악마가 하나 나와요. 네. 모리아 산에서. 그 유명한 대사는 You shall not pass. 빨리 고이디어 됐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아요? 네? 싸우면서 왜 너 가도 빨리 가라고 하면은 네. 자기 하는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였나? 네. 하여튼 뭐 그런 대사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 바보들아 빨리 도망가. 간달프 형이 성격이 좀 있어요. 발록이랑 싸울 때였죠. 그렇죠. 발록이. 이 발록도 마이아 중에 하나고. 근데 발록의 모습이 좀 약간 소와 그런 그러니까 반인반수의 모습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채찍을 들고 있고 뿔이 났고 불을 뿜고. 그래서 이 신격들이 세계에 내려와서 체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이스타리로서 이제 마법사로 나왔던 건데 이 반지의 제왕의 마법들이 보면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신의 어떤 성격이나 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은 완량만 쓰다. 네. 우리 간달프 형 잘 싸우죠. 막대기로. 봉술 10레벨. 그치. 네. 천하제일 무술제 나갈 만이야. 네. 봉술 엄청 잘 쓰는데 그 봉술의 끝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전구가 하나 달려있고. 그걸로 정도. 눈을 교란시키려고. 네. 어쨌든 네.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마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마이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마법사 얘기, 이스타리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신의 여러 가지 의지와 특성들이 분화됐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도 제가 느끼기에는 의지의 발현, 강한 의지가 발현된다의 비유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예를 들어 간달프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얘기했던 발록하고 싸우는 You shall not pass 죽어요. 거기서 회색 마법사. 그러니까 원래 회색의 간달프였잖아요. 그렇죠. 회색의 간달프인데 그 강한 의지와 그 의지로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하얀 마법사 이렇게 발록을 넘어서고 났더니 그렇죠. 백색의 간달프가 네네네. 됐죠. 의지가 있으면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간달프의 존재가 원래는 옛날 같은 마법사라고 그때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사라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힘들 때 네. 거의 그 뭐랄까 바주카포의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탁 치기만 해도 뭔가 빵 나가는 빵빵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왜 근데 게임에도 보면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걔가 뭘 하는 건 아닌데 얘가 있음으로서 왜 능력이 버프 시켜지는 네. 캐릭터. 그래서 일단 그런 고조 캐릭터들. 그렇게 간달프가 있으므로 용기와 의지와 그런 게 이제 차오르는구나. 버프가. 원래 그 전투력이 직업은 있는데 본인이 왜. 네, 그 직업은 성기사들이 보통 그런 버프를. 뭐 이제 성기사들이 성기사 버프 이런 그런 느낌. 처럼 그냥 아니 왜냐면 너무 마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을 안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직업 바드나 이런 캐릭터들이 하는 건데. 네, 직업은 성기사의 봉술 말래. 그렇지 봉수 말래. 근데 나중에 보면 칼도 잘 써요. 맞아요. 네, 말도 네. 잘 달리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이 봉을 그렇게 잘 쓰면 칼 쓰면 더 전투력이. 네네. 어쨌든 그런 의지의 표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마법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 조작에 가까운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왕이 마법에 의해서 굉장히 괴물처럼 이렇게 맞아요. 변하는 부분도 옆에서 속삭이면서 이 사람의 의지를 깎아먹는 맞아. 표현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반지를 다루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반지가 그 반지만 갖고 있으면 사로잡혀서. 그렇죠. 사우론이 마법을 부여한 반지인데 이 반지를 가지면 모든 종족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반지예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이 반지의 능력이 진짜 지배인가라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나만 지배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우론한테 지배당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우론의 목적이었거든요. 이 반지를 던져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암투를 하게 해서. 그렇죠. 이 반지에 걸린 마법 자체가 보면 사람의 의지를 계속 뒤흔들고 시험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프로도가 가는
그 지난한 길들이 지루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수영을 하면서 정신 수영하면서 산을 오르는 종류의 얘기는 진짜 네. 수영은 쌤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짐도 다지고 네. 밥 해줘. 옛날에 우리 지금은 뭐 그렇지만 김기덕 감독님이 만드신 아리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 저는 아니요. 봤죠. 네. 거기서 김기덕 감독님이 혼자 네. 카메라를 보고 울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 아, 그래요? 네. 막 하소연하고 하다가 나중에 화를 모노드라마 내고. 같은 뭐 네, 그런 모노드라마예요. 거예요? 모노드라마예요. 다큐 같은 모노 다큐. 근데 마지막 장면에 김기덕 그 셀카로 찍는 거 이렇게. 네, 감독님이 멀리다 카메라를 이렇게 뻗쳐 놓고 타이어를 이렇게 등에 메고 산을 거친 산을 막 힘들게 올라간 장면을 끝나요. 외인구단이에요? 프로도 반지의 제왕. 아,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타이어만큼 큰 반지구나. 그렇죠.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죠. 없다. 아니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재밌을 수도 있죠. 네. 설정 덕후들 입장에선 재밌는데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맛이 조금. 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왜 그 1편에서 보면 처음에 회의할 때 반지 뭐 누가 더 그러니까 주역을 맡을까라는 식으로 서로 싸우잖아요. 엘프와 네. 뭐 드워프와 다 만나서. 그러면서 서로 막 인간은 어쩌고저쩌고 뭐 엘프는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왕좌 게임으로 치면 그 부분이 그게 그 왕좌 게임은 핵심이잖아요. 그 반지는 둘째 치고 반지 고고 하겠다고 사람들이 지들끼리 종족끼리 가문끼리 막 권력을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건 그거고 결국 거기서 인간이 사로잡혀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거지. 사실은 알 마티농으로 굳이 번역을 해보자. 마티는 아마 샘의 빙의에서 아 이 새끼 죽을까? 크로도를 밀어야지. 이런 갈등하는 나라는 걸 오히려 세웠을 텐데 그 톨킨 형은 이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귀족이라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우월을 굳이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려지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톨킨 형 머리는 꽃밭이야.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 네. 마음에 사랑이 차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걸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하자면 아까 이제 마법이 의지로 표현된다는 것. 의지에 대해 다루는 많은 작품들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요. 그래서 당신은 선한 의지를 가질 것인가 악한 의지를 가질 것인가. 의지에 따라 당신은 변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다. 정신일도 화사불성. 근데 마티노이 거기에 대답을 했죠. 케바케다. 그렇죠. 목을 따면 따야 되고. 이런 종류의 세상이 있고 이런 종류의 세상이 아까 설화적이고 신화적이다라는 간달프 어디서 폭포수 맞는 거 아니야. 맞고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은 저기 뭐 반제장에서 솔직히 프로도 입장에서는 쌤이 나 등을 안 떠밀 거라 내 배때기에 칼을 꼽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허짓거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등을 맡긴다 이거죠. 그리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의 아름다움이고 재미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 갈라드리엘이라고 중간에 나오는 엘프의 여왕 같은 존재가 하나 나와요. 그 여왕조차도 반지를 보고 중간에. 그렇죠. 눈이 살짝 이렇게. 네, 살짝이 아니라 확 뒤집히죠. 거의 괴물처럼 나오죠. 잠깐. 거의 잠깐 그 얼굴이 확 변하죠. 그렇죠. 거의 그 영화 뭐예요. 그 영화. 그 영화 거의 3개에서 양조이 다이아. 그걸 보도 우리 얼굴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관객석이 술렁했을 때 그 느낌. 그치. 우리 얼굴이 되는 거지. 네.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반지의 제왕이 얄팍한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보다 보면 이 욕망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변해가고라는 주제는 계속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욕망 때문에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우리 골룸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갈라드리엘은 마이 프레셔스. 네. 갈라드리엘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프로도를 보내주죠. 그럼 프로도한테 이것은 네가 맡은 임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무도 아니다. 네가 끝까지 가지고 이 반지를 가서 파괴해라. 이것은 작은 인간 호빈만이 할 수 있다. 또는 너처럼 선한 의지를 가진 인물만이 할 수 있다. 나는 썩었어. 나는 안 돼. 나는 엘프의 여왕이라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썩었어. 너무 오래 살았어.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의지를 다루는 작품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은 신화적인 느낌들이 좀 나고. 맞아요. 신화에서 보통 영웅들을 다룰 때 그렇지. 영웅들의 의지를 계속해서 신이 시험하고 그렇죠. 영웅은 결국 선한 의지로서 그걸 뚫고 나가서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웅담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불로는 영웅이 딱히 나오질 않잖아요. 여기는 영웅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아 스타크. 우리 스타크 가문의 영웅 아닌가요? 암살자죠. 복수 다 해. 네. 그 사람 화이트 워커 죽여. 네. 그 우리 아랄롱 같은 경우에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의지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의지로 될 일인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아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지의 문제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통 보시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잖아요. 판타지를 다뤘지만. 조금 어둡고 염세적이죠. 맞아요. 그 우리가 얘기를 되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데너리스의 타락. 타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흑화. 데너리스 변화? 그렇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이라기보다 그냥 화병. 근데 자식 잃은 서름. 친구와 자식을 잃은 서름. 근데 이게 또 얼불로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자면 타락이 분명한 거죠. 데너리스는 그쵸. 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런한 변화는 타락이란 단어로도 모자랄 만큼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거든요. 데너리스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미친 왕 아이리스라고 부르는데 자기 도시에서는 킹스랜딩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다 불태워 죽이고 싶어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뒤에서 우리 서세이가. 김재규님이 아니죠. 저기 우리. 스노우가. 아니죠. 뭐 벌레요? 회색 벌레요? 아니요. 아이리스 왕. 미친 왕. 아 미친 왕에. 제이미 라니스터. 제이미 라니스터하고 해서 뒤에서 칼로 찌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저 왕자가 탐냈기 때문이 아니라 제이미 라니스터가 등으로 찔렀던 건 이 도시의 사람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깐 차지철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수관으로 옆에 붙어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워낙 불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네. 미친 왕 아이리스가. 그걸 나중에 서세이가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로? 네. 연금술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지는 못해요. 실제적으로 사기도 많이 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연금술사가 불에 관련된 어떤 물질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될 텐데 네. 이 물질을 만들죠? 이 왕한테 만들고 제공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원래 그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수관으로 올라가서 옆에서 이 왕을 계속 부추기거든요. 다 태워 죽여요. 다 태워 죽여요. 그 제이미 라니스터가. 그러니까 킹스핸드가 되는 거죠. 네네. 킹스핸드가 되는데 제이미 라니스터가 왕을 죽이기 전에 이 연금술사를 썰고 그쵸. 와서 왕을. 저 새끼가 더 그렇죠. 사근이니까. 너 건방져? 그렇죠. 이 자리에 오를 애가 아닌데 연금술사. 그러니까. 건방져나? 아 그래서 그분이 그분 역할이었군요. 그렇죠. 그때는. 그분이 차. 미스터 차. 네네. 그래서 마티농이 역사에서 많이 따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네. 아마 마티농이 좀 참고를 하신 거 아닌가. 한국 현대사. 그럴 것 같아. 네.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렇구나. 아니 중세라면서요. 아니 뭐 이런 쪽도 관심 요새 한국이 뜨잖아요. 현대사 이렇게 한번 쭉 90년대 보다가. 90년대에 이미 관심 있으셨군요. 앞으로는 K역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좌북과 중북이 만나고 그랜드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반지의 제왕하고 마법을 다루는 방식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게 반지의 제왕의 의지의 문제로 많이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종류의 신화적이고 영웅담에 가깝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데너리스로 다시 넘어와서 데너리스의 흑화라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데너리스는 의지가 있었어도 그 흑화를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이 소설에서 던지는 주제에 가깝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얼블로에서 그 마법을 그 정도로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적확하게 이건 마법 쓰네라는 그 멜리산드레 같은 캐릭터가 네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멜리산드레요. 그것도 멜리산드레도 나한테 또 그래도 마지막 화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사실 시즌 내내 멜리산드레가 나한테 좀 많은 비웃음을 준 사람이거든요. 뭔가 자꾸 비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이. 이거 아닌가? 하고는 또 얘도 아닌가? 이러고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얘가 하면. 그래서 온대 편집 풍파를 다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꾸 비꾸만 하요. 이 사람 마법이. 얘가 아니고 걔였나? 이러면서. 이 멜리산드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드라마에서 그런 듬성듬성 가다 보니까 웃겨 보이는 지점들이 있으나 이분의 고민에 대해서 사실은 동감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작품에 아까 이제 마법에 대한 차이도 네. 있고 신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신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간달프도 아까 신의 일종이라고 네. 얘기를 했죠. 얼블로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오는데 그쵸? 실제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소설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가끔 가면 신이 없는 무신론에 가까운 세계의 느낌도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이 의지를 발현하긴 해요. 자꾸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신이 불의 신인데 네. 이름이 뭐더라? 아이조아. 아이조아. 뭐야? 아조라하이. 불의 신. 네. 그 대표적으로 불의 신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의지를 발현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는 해요. 아조르아. 정정합니다. 불과 빛의 신은 를로르입니다. 아조르아이는 를로르가 선택한 용사의 이름입니다. 잠시 후에 얄 작가님이
다시 정정해 주십니다. 아이 좋아. 이름이 이게 발음이 좀 아주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네, 아주르 아하이라는 불의신 아이 좋아. 네, 불의신 빛의 신이 있고 네. 이 신은 절대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어둠과 악에 맞서 빛이니까 네 존재하는 네. 유일신 불의신이니까 네, 이 신을 믿는 분이 멜리산드레인데 네. 멜리산드라 같은 경우에 이 신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할 영웅을 신이 지정한 영웅을 그러니까 찾아서 내가 분명히 그걸 돕는 역할이고 네, 나는 그 신 이 멸망을 막기 위해 어떤 그러니까 멸망 막 처음에 몰랐죠. 그러니까 네네. 나에게 뭔가 부여된 게 분명히 있어. 내가 네. 근데 그건 난 돕는 사람이야.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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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면 이 신이 없는 거고 의지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데. 아니야. 그건 아닌 것처럼 분명히 조금씩 있다고. 능력들이 어디선가 보여지긴 하죠. 그래서 멜리산드라 같은 경우에 선한 세상을 만들고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악도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해요. 어느 순간 백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근데 북에서 백기들이 몰려오는 그쵸. 거죠. 네, 네, 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악의 존재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받은 미션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 나라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건가? 그래서 그 어떤 왕을 세우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스타니스에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치는 게 그렇죠. 산 사람이잖아요. 인신공양을 번제로 사람을 불태워서 화형 살아있는 채로 태우는 그렇죠.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신을 다루는 방식도 굉장히 모호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네. 상당히 섬뜩하기도 해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죠. 심지어 왕의 딸을 공주를 바쳐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마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마법들이 나와요. 아까 했대 멜리산드레의 마법도 나오고 뭐 중간에 혈마법이라는 마법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데너리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 어떠한 부족의 산모 가 네. 와서 산모가 아니라 산파입니다. 지금 얄 작가님은 첫 방송이라 매우 긴장하고 계십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법을 거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차후에 다시 자세히 다룰 네, 예정이니까 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이런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이 산모가 마법을 걸거든요. 그리고 데너리스 운명이 여기서 바뀌게 되고 용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법들이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마법들이 조금은 소름 끼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차후에 시전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지 그쵸. 못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원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크게 예를 들면 데니스 첫 번째 남편 칼드로고 같은 경우에 네. 죽었을 때 왜 살리려고 억지로 살렸는데 그렇죠. 그 혈마법이죠. 살기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숨만 붙여놓는다. 우리 생각하면 그 식물인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혈마법을 건 산모를 자신의 남편 시체하고 거기서 불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도 그 불 속에 걸어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서 용이 태어나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용도 마법적 존재에 가까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긴 해요. 와이번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용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도 나오고 하는데 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마법적 힘에 대해서 민감하다 또는 마법적 생물이다라는 얘기들이 얼핏얼핏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마법에 대해서 마티농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이거야라고 명확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저마법도 한번 되게 명확하게 나왔었죠. 우리 랜리 바라테온. 아 그렇죠. 네, 죽음에 대해서 멜리산드레가 여기에서 또 흑마법을 써서 그렇죠. 주술 같은 걸 해서. 네네. 검은 그림자를 보내서 목을 베어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스타니스가 소설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마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됐을까? 그때 랜리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나올 텐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마법은 내가 진짜 원한 건가? 이 결과는 진짜 내가 원한 건가? 멜리산드레가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멜리산드레도 틀렸네 하고 버리고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누구보다 빨리 도망쳐. 그런 맥락이 다 삭제되고 멜리산드레가 저에게는 이산인계배 하다가 에그머니 하고 갑자기 뭐가 안 되면 자꾸 벗어. 그러니까. 벗어. 그래서 이거 이 캐릭터 이거 뭐야? 뭐 안 되면 자꾸 벗어.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을 더해보자면 지금 멜리산드레의 마지막 최후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나서 자기는
자신의 그 예쁜 모습조차도 그 마법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목걸이가 목걸이를 주는... 벗고 나면 굉장히 늙은 노파로 변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어둡고 차가운 광야로 그냥 나가서 가다가 네, 나가서 죽는 나 이제 가노라. 네네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헤맸던 부분에 대해서 선한 의지, 신의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왔고 헛다리도 많이 짚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든 걸 벗고 죽으러 나아갈 때 제가 보기에 아 뿌듯하다 다 이루었다라는 느낌하고는 또 좀 다른 결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해냈어라고만은 아 저도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내가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불 한번 쫙 붙여주고 이제 사라지잖아요. 저 앞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뭐 메리산드레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쭉 보다 마지막에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내 인생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종의 미망과 노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알아봐. 관상 사이너스야. 쟤야 쟤. 얘가 바로 왕우장생의 씨야. 이걸 또 알아보는 사람 나밖에 없어. 언니 나야. 사실 생각해보면 대체했던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몇 번 헛발질을 하는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의 힘은 있어. 뭔가. 어떤 아주 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결과치를 기대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전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게 그 불 붙여주는 거. 네. 그거 사실 대단한 도움은 아니지만 큰 도움은 됐어요. 그때 꼭 필요한 도움이었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리고 존스노 살려내는 거. 존스노하고 딴 놈이 들어오고 이런데. 어쨌든 내가 아직 현역이다. 주인공병을 못 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 같은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인데. 이제 무대 중간에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불 붙여주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옆에 서시라고요. 그 정도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내가 통솔할게.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이런 거. 근데 멜리산드르의 모든 그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그럼 누굽니까? 자꾸 정답을 내려다가 방향만 알면 되는 건데 언젠가는 이렇게 K-POP이 세계를 정복하겠죠.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YG 주식을 사야 되나요? SM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계속 개미들이 죽는 그런 느낌의 주식을 잘못 집어가지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까 의지의 문제라고 반지의 제왕을 좀 다뤘다면 네. 요거에 접붙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 멜리산드레 같은 경우에는 의지는 끝까지 확고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멜리산드레도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 저는 멜리산드레가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여서 번제물로 삼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괴로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괴로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양파의 기사님에게 물어보죠.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마지막에 의지가 끝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하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인간은 마지막 길에 그걸 의심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게 마틴이 많이 다루고자 하는 얘기들일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조금 전에 잠깐 헷갈려서 우리 불의 신 빛의 신의 이름을 제가 감히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를로르 신입니다. 그래요? 그럼 아하르조아이, 아이조아는 누구예요? 아하르조아이는 그 불의 신의 현신처럼 과거에 세상을 한번 구했던 영웅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다시 재림한 것이 누구냐가 지금 관건이 되는 거죠. 그게 스타니스냐. 그래서 계속해서 스타니스 갔다가. 그렇죠. 를로르가 그러면 신 이름을. 난 그냥 신, 그 종교 이름인 줄 알았는데. 를로르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를로르.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신. 그냥 신앙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신 이름이군요. 그렇죠. 야훼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불과 빛의 신이고 조금 더 이제 이분의 실제 역사에서 많이 이 소설이 따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도 네네. 우리가 표현하죠. 그 신이 불과 빛의 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까지 다신 종교가 많았다면 유일신 종교의 어떤 기원이 되는 네. 종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요 안에서도 그렇게 모티브를 짜았을 것이다. 네. 조로아스터교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저도 좀. 보면서 조로아스터교 생각 많이 났거든요. 네네네. 기독교가 아니군요. 기독교적 특성도 많이 가지고 있죠. 아까 했듯이 단순하게 백교기만 하면 우리 훌륭한 작가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거를 믹스앤매치. 그렇죠. 소스는 잘 섞어야지 맛있거든요. 설탕만 뿌려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하지만 소스에 설탕을 넣으면 음식은 맛있어지죠. 감칠맛이 도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뭘 섞느냐가 이 어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몬도 살짝 뿌리고 해야. 네. 사실 저는 예전에 놀랐던 게 멜리산드의 이 배우가 그 배우 자체는 이 왕자킹 굉장히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닌데 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거의 결혼식은 제가 안 한 걸 알아요. 근데 거의 배우자예요. 애까지 있으니까. 네, 어쨌든 네. 그 배우자가 가이피어스예요. 그러니까 남편 엄청 유명한 사람인 거지. 누구예요? 가이피어스라고 유명한 배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얼굴을 보면 알겠죠? 이 배우 있어요.
아니 이게 부처 말하니까 가이 피어스가 톡 하나 이름 같아서 밴드인가 나는데 가이 피어스 네네. 불의 사제다 보니까 네. 빨간 머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빨간 머리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옷도 붉은 색깔로. 그렇죠. 불의 사제가 3명 정도 나오잖아요. 네. 멜리산드레가 나오고 그리고 남자도 나오잖아요. 그 깃발 없는 형제단인가요? 맞나 네. 이름이? 맞나 그 형제단에서도 사람 살리는 사람도 이 불의 사제 그 사제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정뱅이. 근데 이 사람은 목걸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나오죠. 나중에 그 데너리스가 왕국 세웠을 때 네. 사람들을 통솔이 잘 안 되니까 백성대 통솔이 안 되니까 백성대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제들을 보내서 해주겠노라 하면서 도와주는 약간 대사제처럼 여자분이 또 똑같이 멜리산드레 같은 어떤 복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조금 아시아계처럼 생기신. 네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는 순간 그럼 전이도 목걸이를 벗으면 이런 애가 된 거예요. 멜리산드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설정을 들어가 보자면 잠깐 고전에 네. 멜리산드레 배우를 또 잠깐 네.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 제가 이제 물론 그렇다 해서 큰 그게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무명했다 이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대배우입니다. 대배우 나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권을 잘 그걸 모르고 그쵸. 헐리우드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유럽에서는 나름 대배우입니다. 이게 배우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미권 배우뿐 아니라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인기 많은 배우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예전에 그 미스 피셔의 그 뭐지 살인 다이어리라고 그 호주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신 분이 여기서 그 역할로 나오세요. 여기서 왜 나중에 아리아를 잠깐 살려줬다가 죽는 그 연극 배우 여자분 있죠. 네네네. 그분이 거기 여주인공이세요. 근데 호주에서는 꽤 좀 이름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체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온갖 대륙의 사람을 영국어 하는 사람들 다 끌어오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유럽 같은 제3세계 배우들이 그죠. 많이 안 알려지고. 이게 코로나 이후로는 네, 달라졌죠.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거기 뭐 이제 그 근본 없다는 게 일단 그렇죠. 그런 제3세계 배우들도 진짜. 좀 실력 있는 분들 발굴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우리 같은 아시아 1세계가 이제 견인이 돼야 되고 제3세계도 참 안 됐어요. 여기 아시아가 1세계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 조선 땅이 근본이다. 아 그러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지인분들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부자 망해도 3대라는데 걔들 이제 3대 갔네. 3대가 갔죠. 끝이네 이제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3대 이제 끝났어요. 그쪽은 이제 그 왜 보통 부자 2대에서 빨갱이물 듣는데 빨갱이도 네. 거기 다 지나갔잖아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야 진짜. 그래서. 어쨌든 제3세계 유명한 배우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고다. 네. 대배우시다. 네. 네. 그 멜리산드레에 대해서 좀 더 네, 말씀해 주시면은 네 멜리산드레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부분도 있지만 근본이 저쪽 동쪽에서 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쪽 지역은 굉장히 수상한 마법 혈마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기원이 그쪽에서 왔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모를 변형시킨 마법이 신의 힘만은 아닐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은 없지만 아마 다른 종류의 찝찝한 마법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것이다. 톨킨 작품도 그렇고 우리 마틴 작품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이 서구 짐승놈들이 동쪽에서 항상 악한 것들이 와요. 요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반지의 제왕도 사우론이 거기에 사는 부족들, 인간 부족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데 이들이 코끼리 타고 오잖아요. 거대한 코끼리. 맞아요. 네. 맞아요. 동쪽에서 항상 나쁜 것들은 뿌리 동쪽에서 몇 개나 오더라. 있는. 네. 이 서구놈들, 양이놈들이 동쪽을 항상 악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진하게 당했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도 당했지. 뭐래. 뭐래 진짜. 못 살겠네 진짜. 흑사병으로 정신이 번쩍 났을 거다. 진짜 못 살겠네. 뭐 이번에도 당해 진짜.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뭐 훈병. 농담이나 하지 마세요. 네, 안 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저는 바로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훈병이라고 불러야겠네. 훈 디지즈. 못 살겠네 진짜 또. 신났다 신났다. 아, 네. 정말. 동쪽에서 악한 것들이 오는 설정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판타지물 보시면서 가끔 뭐 이런 거 화내는 것이 정당한 지적일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을 볼 때는 아까 이제 난쟁이 왜소증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고민을 했지만 네.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와는 조금 다른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너그럽게 보시는 게 조금 작품을 보시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동쪽에서 나쁜 것들이 계속 몰려오는가. 기본적으로 영국을 기준으로 보면 기준으로 설정을 보면 북쪽 아니면 동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동쪽에서 모든 것들이 왔어요. 네. 뭐 영국까지 넘어간 건 아니지만 몽고군들이 유럽을 휩쓸었던 것도 동쪽에서 그쵸? 왔고 영국 애들 같은 경우에 또 강렬한 기업들이 있죠. 바이킹들이 바이킹. 동쪽 해안들을 싹 쓸었죠. 네.
나쁜 것들은 다 바다에서 동쪽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그, 해주면. 유럽인들의 아주 예전부터의 네. 그런 동쪽에 대한 기원의 공포랄까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 공포가. 하지 말라고요. 진짜. 하지 말라고요. 정말. 자, 네. 다시 이제 작품으로 돌아가서 멜리선드에서도 알 수 있고 신이나 마법에 대해서 다루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뭔가 찝찝한 부분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틴 작가님이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세계관에서 영향을 깊게 받은 거 아닌가. 자, 여기서 또 러브크래프트 나오게 되네요. 전 드라마만 봤어요. 아, H.P. 러브크래프트 이분도 네. 어떠한 종류의 기점을 세우신 분이죠. 처음에 듣고는 소설 제목인가 했어요. 러브크래프트 소설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이란 결국 이런 식이군. 그게 평생 먹고 산 음식이 아이스크림이랑 콩 통조림이라니. 마인드헌터에서 나온 주인공들이 프로파일하는 그대로 그런 그 뇌 속을 그대로 그 소설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머니랑 성인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았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아마도 학대했을 것이며 이 아이에게 가끔 여장을 시켰다. 그거 마인드헌터 나오잖아요. 아, 마인드헌터 말고요. 그 뭐지? 호텔 같이 엄마랑 하다가 엄마 죽인 그 옛날에 사이코. 사이코. 네. 그런 자, 느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거의 밖을 나가지 않았으며 콩통조림과 아이스크림으로 연명하시고. 거의 연명을 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되나요? 연쇄살인범이죠. 아닙니다. 좋은 작가가 됩니다. 괜히 밖에 나와서 쓸데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좋은 작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마틴 작품을 안 쓰잖아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연쇄살인범은 자연인이 되죠. 네. 여 작가님도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열심히 쓰셨다면서요. 그렇죠. 고통받는 영혼이 좋은 양질의 예술 작품을 내게 돼 안타깝게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콩통조림이랑 아이스크림이라니. 마틴이 글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아까 말한 그 부조리함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논리. 예를 들어 뭐 원한이 있어서 나한테 악행을 한다든가 그런 논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소설에는. 그냥 거대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그리고 되었어?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거대하게 엄습해오는 거대한 공포. 곡성빌인데요? 그죠, 그죠. 곡성하지. 곡성. 곡성한테 그런 부조리한. 그런 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근데 그게 나야. 혹은 우리야. 당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부조리 뭐. 내지 무조리. 그러니까 우주적 공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죠. 러브크래프트의 세계에 대해서 우주적 공포라고 얘기하는 게 우주적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나 같은 미천한 것에 아무런 관심이 그쵸. 없어요. 그 존재는 그냥 움직일 뿐이고 나는 그 밑에 휙휙휙 우연히 깔려 거죠. 죽을 뿐이에요. 이게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위대하며 가끔 의심해 보는데 이것이 소위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고 신이구나라고 느껴질 때 오는 공포감 있잖아요. 절망감. 나의 신이 이럴 리 없어라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이 괴물이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신에 대해 인격성을 부여하면서 선악이라는 도덕관념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쨌든 간에 판단해 줄 거다. 그럼 거긴 뭐냐면 탈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 회심을 한다든가. 네. 내가 뭔가 선행을 하면 천국 가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뭐 나눠준 이유가 뭐 천국 가는 막사티켓 얘기하는 게 점수 매기는 거잖아요. 1점이라도 더 따서 천국행에 가까워지자 이건데 그런 거가 아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혹은 더 나아가서 악신일 경우 만약에 그치 그게 그들이 약한 게 아니라 인간이 느끼기에 악이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거 있잖아. 우리 개미인데 그냥 우리 위로 지나가 버리면 한 발자국 그냥 간 건데 아날람 에피소드에서 종종 얘기했던 서구인들의 그 공포. 네. 신에게서 벗어나서 이 세상은 그냥 우리 혼자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혹은 혼자일까? 라는 그 거대한 공포? 그렇죠. 우주적 공포, 뭐 운명적 공포들도 비슷한 느낌일 텐데 제가 근래 공포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서양 공포물하고 한국 공포물하고 약간의 갭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서양 공포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정신착란. 그리고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존재를 마주치고 나서 정신착란에 걸리면서 얘기가 끝나죠.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먼 세계로 가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표현에 그런 표현들도 그러니까 나와요. 놓는 거죠. 눈앞에서 무언가를 봤는데 내 뇌가 그거를
처리를 못하겠으니. 처리를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현실의 나를.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까 멜리산드라로 다시 돌아가자면 선한 신이라고 믿고 있고 인간의 기준으로 신을 인간처럼 보고 있는 거죠. 멜리산드라는. 마치 세상을 구한 영웅처럼 신을 보고 있는데. 그 이 신을 따라서 세상을 구하려면 사실 그냥 인간 몇 정도 태워죽이는 거는 필요한 거야라는. 그렇죠. 필요한 건데 어느 순간 느끼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신은 나보다 훨씬 거대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서 과연 내가 그를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제대로 섬긴 것인가? 라는 의문이 오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미션이 뭔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멜리산드라가 마지막에 걸어가며 죽을 때 저는 일종의 슬픔, 허무함 또한 이런 중에 후련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후련함도 오고 또는 이런 중에 공포도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시선은 뭐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둘 다 굉장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로 현대 여러 가지 작품들 또 사람들의 추세 중에 하나가 정치적 올바름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사적인 긴 맥락 안에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고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의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옳을 거야, 나는 선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다른 취향으로 그것이 얼마나 헛된 움직임이고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문화 나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재미있는 지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역사를 보면서 과거의 선택들 있잖아요. 수많은 네. 선택들. 보면서 이 사람 굉장히 바보 같아 라고 보통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선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과거의 그러한 선택들은 우리가 흔히 지금 모든 걸 알고 나서 문제지 보고 나서 맞추듯이 합리와 불합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치열하게 합리와 합리 중에 선택을 했었고 그 선택으로 목숨이 날아가거나 성공하거나 왔다 갔다 했었다. 그때 당시에는 늘 최선의 선택을 최선에 그렇죠. 가까운 선택이라고 믿는 걸 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시각에 조금 더 민감한 편이고 우리 마틴이 그린 세계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선택과 이거의 덧없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그려내는 작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뭘 해서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좀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모든 게 사실 사는 게 운이고 네. 그런 거 그런 이 염세적인 시선일 수도 있는데 네. 확실히 좀 더 그쪽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들은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종류의 풍부한 시각들을 이런 얘기도 있지 저런 얘기도 맞아요.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문학 작품들을 풍부하게 즐기는 맞아요. 네 효과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 좀 민감한 얘기지만 페미니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근데 어떠한 부분, 어떠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다. 과하다. 이렇게 단순히 다룰 문제가 그쵸. 아닌데. 그럼요. 그렇다라면 지금 오히려 남성들이 겪는 불평등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여 볼 만한 구석들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긴 역사를 보자면 네. 뭐 역사 안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긴 역사 안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여성들이 훨씬 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억압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니네가 잠깐 니네 생에 억울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상은 한 5만 년 정도 니네가 더 억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시각들 누가 맞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합리고 합리와 합리 사이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싸움을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틴이 굉장히 여러 시각을 갖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염세적인 시각 쪽을 잘 그려내고 계시는 맞아요. 거죠. 다 의미 없다 이놈들아 더덥다. 결국은 니넨 다 멸망할 거다. 그럼요. 네. 저도 사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보면서 이게 뭐 이게 그
질병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이 돌아가는 모습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건 무슨 이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대공황의 뭐 그쵸. 혹은 뭐 대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왜 옛날 우리 어린 시절 전세대 형들이 겪었던 무슨 오일파동 석유파동 뭐 이런 거가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건가? 그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 가까운 많은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돈 뿌리는 날이 올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세계가 막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마틴의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게 사실 그 윈터가 상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위에서 북에서 내려온 그 북괴가 네. 그 백귀지 백귀. 그렇죠. 백귀가 북귀. 북귀죠. 그 북풍. 어떤 존재라고 봐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역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가해한 존재잖아요. 얘는 착한 사람 골라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한테 인간들에게 숨부터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엄습해오는 거잖아요. 저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악하게 구는지에 대해 뭐 이유가 이유를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 기준에서 그게 악인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이제 그 뭐야 여기서 보면 재밌었던 게 사실 백귀 부분은 둘째 치고 백귀를 그러니까 온다라는 얘기를 믿게끔 하기까지도 한 수만 시즌 걸리면서 그렇죠. 오래 걸렸죠.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그 나중에 결국은 서세이까지 다 불러서 백귀를 네. 잡아와서 눈앞에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에서 진짜 속이 터지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도 역시 서세이다 했어요. 보여줘도. 보여줘도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네.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자면 그 잡아온 건 백귀는 아니고 백귀가 대살려내서 부리는 시체. 아, 그렇죠. 좀비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걸 보여줘도 막 이제 막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중요한 건 백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난 사실 근데 그게 염세적이라고 사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 현실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현실적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저런다는 건 저도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게 염세적이라고 보기에는 염세적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척박하다 정도에 가깝죠. 그렇죠. 조금 이 척박한 상황에서 조금 덜 척박하게 굴 수는 있는데 네. 그게 크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대개 인간은 제일 풍족한 땅에 살면서 척박하게 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 그래서 마틴이 사실상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덧없음 플러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윈터 이즈 커밍이다. 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백귀한테 물려간다. 근데 정신을 차려도 니네가 살 길이 있을진 난 잘 모르겠다. 난 어떻게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런 꼰대 마인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염세가 계속되면 훈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염세 야 니들 해봐 소용없어. 니들이 뭘 하냐. 라떼가 되기 때문에 염세가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사이에 그 유머화되는 그 유머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유머화되는 그런 그 강렬한 악마성이 돌발한다든가 유머로 번진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서세이와 제이미 라니스터의 어떤 후배위 그런 것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꼬는 그 꼬집는 그런 것들 그게 좋은 포인트인 거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뭐 인간 덧없어 그러면 그 뭐 그런 얘기는 똑같거든요. 사실 난 그런 진주인공은 백기였다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저도 사실 싫어하는 게 그건 염세도 모두 아니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얘기 왜 해? 뭐 어쩐데? 그런데 진주인공 백기라서. 백기는 원래 옛날 그 썰이 있었어요. 브랜이랑 백기랑 너무 닮아가지고 브랜이랑 백기가 만날라 그러잖아 둘이. 만나면 싱크 퓨전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뭐가 된다고 얘들이 그 루머가 있었다니까. 그게 그렇게 코가 길쭉한 관상이 흔하지가 않거든. 맞아. 브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겠어요.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난 그것도 요거 한마디만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서양 이제는 3세기가 된 서양 대인 허연 애들 있잖아요. 네. 어린이들. 네. 참 이쁘잖아요. 이쁜 애들이 커서 다 이뻐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왕좌의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네. 브랜. 얼마나 어릴 때 귀여웠는데요. 아리아. 진짜 귀여웠죠. 산사. 거의 뭐 프로듀스 원어원이죠. 산사는 센터죠. 근데 처음부터 키가 크고 귀걸이 장대한 그 몸, 그 관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전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장르가 달라졌다. 뭐 그런 거라서. 저는 이게 신기해. 저는 처음부터 그 장르였거든요. 산사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끝까지 그 장르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장르인데 왜?
그 좀 그런 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조금 컸었던 산사인데 어느 순간 원래 컸던 산사라서 거산사가 되면서 어느 맞아요. 순간 거산하고 산사 싸면 별명이 거산의 머리를 수박처럼 터뜨릴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산사가 누구랑 한번 싸울 줄 알았어. 최소 브리엔한테 그 칼을 배워서 아 그렇죠. 비슷하니까 사실 아리아 갈 게 아니었어요. 그 칼은 그거 있잖아 그. 월 있잖아요. 네. 월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밀고 그 애니메이션의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뭐요? 진격의 거인의 진격의 거인. 우리 산사가 산사로 봐. 최고인데? 그걸 보고 백기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장벽 넘어있는 백기들이. 야, 안 된다. 넘지 마라. 야, 이거 백기의 그걸로 하는 것도 재밌겠다. 백기들이 장벽 넘어에 뭐가 있을까? 막 이러는데 산사 이렇게. 그날 나는 보았다. 좋다. 이게 진짜 최고네. 그날 나는 보았다. 거대한 여자를. 아. 피부에 혈색이 있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를. 이런 걸로 놀리면 안 됩니다. 저는 반성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급 마무리해야겠어. 글렀다. 빨리 급 이렇게 적징해야겠습니다. 네. 몹시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잡담은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뭔가 이렇게 그 진행이 더디고 이분은 진짜 뭐가 더 안 나갔어. 근데 하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근데 뒤에 하나만 이렇게 다 덧붙이고 네, 끝내면 시간이 넘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넘쳤는데요. 이미 아, 그래요? 네. 이게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다음에도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의 얘기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려요. 니들 뭐 하는 거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잡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지는 장국영 때 느꼈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영화 얘기가 듣기가 편하게 네. 이제 뭐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들어도 되고. 네. 그래서 뭐 이걸 호불호가 갈리시겠지만 어쨌든 왕자의 게임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얼굴로 얘기한 데서 네. 이게 좀 도끼도끼 하고 들어왔더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하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앞으로도 쭉 이런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게 동네 복덕방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뭐 한번 들어보겠다. 누구네 집 얘기를 하더라 네.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불로 얘기가 이렇게 많은 걸 하지 못하고 그냥 잡담으로 끝나고 근데 네. 사실 오늘은 정말 잡담 중에 잡담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네. 어쨌든 재밌었어요. 대략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단하게 했죠. 네. 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제가 알기로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던 고 물뚝심 동님께서 네. 얼불로 에피소드를 타 팟캐스트에서 네네. 하셨어요.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물뚝심 동님은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그 웨스테로스의 서쪽엔 누가 있고 가문은 누가 있으면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셨어요. 중점적으로 네네. 해서 정리를 하는 아마 그런 아마 방송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좀 그거와는 좀 다르게 비슷한 다른 얘기들 현실의 얘기들도 많이 할 것 네. 같고요. 그럼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공부해서 보면 다 덧없어요. 발라먹을 리스 발라드 와이리스 발라 베리스 누구나 삼겨져야 한다. 높은 데서 애를 낳으면? 하지마. 나는 그것보다 다이빙이 더. 하하이. 갑시다 이제. 네. 고마워 갑시다. 마무리하세요. 아, 또 하는 얘기 안 하시고 네. 이렇게 또 급셔팅을 하는군요. 네네. 네. 아유 야 작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뭐 지금도 아직 떨리긴 하지만.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에게 그냥 우려의 말씀 이게 정말 우려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 얼블로에 대한 얘기를 TMI가. 하는데 TMI를 하는데 네. 이 TMI가 드라마만 보신 분이 내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아 그때 그런 어떤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거 왜 그 아구가 맞춰지는 그거를 좀 저는 그 드라마밖에 못 보신 분들에게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은 좀 없으신 분들에게 책이 선사, 또 많으니까 예, 선사해드리고 싶다. 매짐도 안 됐고 그리고 네. 이게 얼블로가 오래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봤으면 막 얘기도 하고 했을 텐데 이제 끝이 났고 좀 시간이 지났기도 했고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사실 나도 보고 이런 얘기 나도 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랑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되게 듣는 그런 생각도 기분도 드실 것 같아요. 드라마 안에서 아, 저 사람은 저때 맞아. 좀 더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 소설에서는 1편에 어떻게 챕터가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각에 대해 작가의 시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챕터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진행되니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얼플로에 대해서 보고 나서 잡담하는 기분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쉬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